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충남 청양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에 아주 특별한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가? 다들 상추 수확에 정신이 없어 보이시는데 혹시... 아, 이분이신가? 왠지 연륜이 느껴지는 얼굴이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예, 저희 저기 멘토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멘티 학생입니다. 네? 이분이 선생님이시고 본인은 학생이시라고요? 네, 알지? 맨 위에 있어요. 선생님 옆에 딱 붙어서 열심히 상추 수확법을 배우고 있는 제자. 그러고 보니 뭔가 아직은 초보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긴 한데요. 배운 대로 열심히 한 장 한 장 상추를 따보지만 이 많은 상추를 언제 땄단데요. 아, 참 걱정스럽네. 결국엔 선생님, 이거 잎이 이렇게 큰데 여태까지 안 따면 어떡해요. 이거 빨리빨리 출하를 내고 상추가 그래야지 이게 빨리빨리 되죠. 네,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러다가 농사 말아먹으면 어떡해요. 돈도 못 벌고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얼른 하실 거는 빨리빨리 그 시간에 적시해야 할 거는 빨리빨리 해야죠. 쉼없이 날아들은 잔소리 폭탄.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벌레가 있어도 약을 못 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중을 듣지만 귀농 생활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귀농을 결심한 이동현 씨. 하지만 농사 경험이 없던지라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실패하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주위 분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해보는 사람이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자마자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동현 씨. 농사를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토양에 유기물 함유. 눈에 불을 켜고 열공 모두 돌입. 하지만 농사를 글로 배우려니 전혀 이해가 되질 않고 켜켜이 한숨만 쌓여가는데 바로 그때 동현 씨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게 있네? 당장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이동현 씨. 아, 여보세요? 아, 귀농하려는 사람인데요. 그 멘토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요. 귀농 멘토를 연결해준다고요?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귀농을 했다간 실패하기 쉽상. 그래서 돈도 받고 농산일도 배울 수 있는 불단지 같은 정책이 있으니 이름하여 귀농 선도농가 현장 실습. 귀농인들을 지역 농가와 연결해주는 제도인데 이곳에서 6개월간 매달 80만 원의 훈련비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농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들에게 성실히 교육을 시켜준 농가에도 매월 40만 원의 교육비가 지급되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귀농인도 좋고 선도 농가도 좋고.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최근 5년 이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신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배우고 싶은 농산물과 희망 지역 등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끝. 귀농 선도농가 현장 실습 제도 덕분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가고 있는 이동현 씨. 현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선배 농업인에게 꼼꼼히 배우다 보니 귀에 쏙쏙 쪽집게 과외가 따로 없다. 요즘엔 농장 경영과 토마토 재배법도 선생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끝까지 잘 안 익은 이유가 햇볕이 너무 강하고 또 이제 강한 만면에 익는 속도가 빨라서 그렇거든요. 습기가 빨라서. 알짜배기 농사 지식들. 이동현 씨에겐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아마도 혼자서 하기에는 아마 시도하기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는 그나마 이렇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의 은인 같으신 분이라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현 씨의 농사 선생님인 간미숙 씨도 귀농인이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처음 귀농했을 때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가 귀농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특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오잖아요. 제 경험담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살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하니까 좀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하세요. 농사 선생님은 단순히 농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귀농인들에겐 든든한 마음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동현 씨 가족에겐 선생님은 또 다른 가족이다. 예, 친구이자 뭐 선배이자 또 동반자이자 예. 어쩔 때는 지금 3개월밖에 사실은 되지 않았지만 또 남편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 너무 힘든 얘기 뭐 이런 얘기 예, 합니다. 예,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선생님 덕분에 낯설었던 귀농 생활에 좀 더 쉽게 익숙해져 가면서 고민과 한숨 대신 웃음꽃이 활짝이다. 오늘도 차곡차곡 꿈을 쌓아가는 이동현 씨. 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또 기회가 되면은 저 같은 이제 또 다른 새로 내려오시려고 준비하시는 귀농인 분들한테 제가 저도 받은 만큼 또 이제 멘토로서 이렇게 제가 아는 경험을 또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